아래로 위로 할 수 있는데 18분이 쓰기에는 좀 많이 좋았고요. 제가 뽑았는데 무대 아래로 위로 지금 쓰시고 됐어요. 거기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는 알다시피 우리가 가리키는 거고 우리가 인풋한 게 아니고 주위들이 수를 만들어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 아닌 것이 인간을 상대로 생각으로 서로 해본 적이 어디 있었어요? 그게 바로 광화문 소시즌인데 표적 하나 안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가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광화문에서. 그야말로 빛이, 빛을 화해서 새로운 AI 시대를 여는 빛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알파고라니까 무슨 특목고인 줄 알고, 거기 가면 학교 잘 붙는 줄 알고, 그 알파고가 뭐냐고 그거 아니고, AI 하니까 조리독감인 줄 알고. 문화가 받아들였으면 문화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광화문 포럼은 뭐 했습니까? 3000년에 포럼을 만드셨죠. 이런 거 기억하지 않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여기 포럼을 만드신 분들이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이고 변하게 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정치나 경제나 겉에 보이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그들의 행동이 되고 그들의 하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역사를 그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다. 아직도 다 풀지 못하는 난수표 같은 이상의 작품들을 서울대 재학 중에 명석하게 부여하셨고 1956년 소설 사반나이 풍경을 문학창간호에 발표, 그해 한국일보의 우상이 파괴로 당시 한국 문학을 가지고 있었던 두꺼운 껍질을 깨트리는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구름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